예, 사체의 발행 가액은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라고 보세요. 자, 지금 이 경우에 우리가 지금 우리 회사가 매년 8% 주기로 했잖아, 그죠? 8% 매년 주는 이걸 우리가 이제 매년 요거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겠죠, 그죠? 지급 활동입니다, 그죠? 매년 이자를 줘야 되죠, 그죠? 8원, 80원씩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5년간 줘야 되는데, 그런데 80만 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왜냐하면 요 시장 이자율과 차이가 생겨서 2% 차이가 생긴 거 5년간 미리 줬죠. 얼마를? 130원. 미리 줘놨잖아, 그죠? 선급이자니까. 그럼 자, 물어보겠습니다. 1년 차에 우리 회사가 장부에 계상할 사채이자 얼마일까요? 사채이자 80원입니까? 아니죠. 80원은 현금 주는 거고, 미리 준 돈 이거 있잖아. 요걸 우리가 5년 동안 미리 준 돈이니까 1년에 얼마씩? 26원씩 들어갑니다. 그죠? 요렇게 26원씩 이자가 배분되어야 되겠죠, 그죠? 배분 이렇게. 5년간. 결과적으로 1차 연도에 사채자 얼마냐 물어보면 106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 성급이자 요거 5년 나눈 거 요거, 요게 뭐냐? 상각액이라 하는 겁니다. 상각액. 아시겠죠? 그죠? 아, 요게 상각액 요렇게 각 연도별 상에 나눈다. 그럼 요걸 똑같이 26원씩 하면 요거 정액법이라 합니다. 정액법. 그런데 이걸 똑같이 안 하고 보세요. 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즉 유효 이자율, 요 이자율을 가지고 상각해 가는 방법. 이걸 뭐라 하느냐? 유효 이자율법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무슨 법? 유효 이자율법. 자, 그러면은 요거 보세요. 이 두 가지인데 우리 시험 이거 위주로 나옵니다. 아시죠? 요거 볼게 보세요. 요 모양. 요게 액면이죠? 100원짜리. 요게 발행가액이죠? 90원. 이 발행가액이 장부가액입니다. 예, 그러면은 요 차액. 액면과 발행가액의 차이가 생겼다. 그죠? 10원. 요 10원이 뭐죠? 그렇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할인 발행 차금. 아시겠죠? 요거는 뭐죠? 할증 발행 차금. 요렇게 모양을 요래 만들었습니다. 요걸 요래 만드는 겁니다. 액면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차이가 얼마? 10원. 그럼 잘 보세요. 요 우리가 10원짜리를 상각해 나갑니다. 그죠? 5년간이라면 2원씩. 요거 2원 떨었습니다. 2원씩 떨으면 요거 8원 남죠. 그럼 이제 액면 금액이 100원이죠. 100원에서 8원 얼마? 92원이죠. 다시 또 2차 연도 또 2원 빼겠죠. 그죠? 6원. 이 100원에서 하면 94원. 다시 또 2원. 이러다가 마지막 연도에 이제 다 2 빼고는 여기 제로 되겠죠. 그죠? 이때 상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상각 들어가는 요 상각이라 합니다. 상각 금액은 똑같이 들어가는 걸 무슨 법? 정액법이라 합니다. 정액법. 아시겠죠? 이게 두 가지 있습니다. 상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죠? 무슨 법? 정액법. 제가 자꾸 물으면 따라하세요. 왜냐하면은 용어가 그죠? 좀 생소한 용어를 자꾸 반복해 주셔야 돼요. 반복. 또 하나는 무슨 법? 유효 이자율법. 유효 이자율법. 시험에는 이게 나옵니다. 법에서는 이걸 하라 그랬어요. 유효 이자율법. 알겠죠? 예. 그러면 유효법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자, 보세요. 액면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하고 요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이자를 곱해서
요거 빼기 요거에 상가하는 방법. 그게 유의절법이다. 다시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 보세요. 요걸 우리가 상가합니다. 그죠? 액면에다가는 액면이자율 8% 할게요. 아까 8% 했습니까? 예, 8% 맞네요. 그죠? 그럼 8N이죠. 요 발행가액이라는 유효이자율 10% 9원. 9원 빼기 8원 얼마? 1원. 이렇게 떨어나가는 방법은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이라 한다. 이해됩니까? 다시. 자, 보세요. 액면에다가는 액면이자율, 발행가액은 무슨 이자율? 유효이자율. 요걸 유효이자라 합니다. 액면이자, 요거 빼기 요거. 이런 상관하는 방법은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 그럼 9원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얼마? 100원이죠. 얼마? 91원이죠. 마찬가지. 액면에다가는 액면이자율 8%, 발행가에다가는 유효이자율 10%, 9.1 마이너스 발행가 1.1이죠. 이렇게. 그럼 우리 정액법은 아까 2원씩 똑같았죠. 그죠? 유효이자율법은 점점 금액이 커진다. 아셨죠? 아. 증액법은 금액이 1년, 2년, 연도가 경과할수록 요 상가액이 항상 일정하지만은 유효이자율법은 적어도 점점 이렇게 커진다. 이게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이다. 유효이자율법. 이걸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이라 이래 칭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예, 다시. 액면에다가는 액면이자율, 발행가에다 유효이자율, 요거 빼기 요거. 유효이자 마이너스 액면 요거 뭐다? 상가액 빼고 나면 미상가액 요거 장부잔액입니다. 그죠? 예. 이걸 우리가 이제 1년 연도 1차 연도 상가했다. 그죠? 만약에 여기서 이 금액을 내가 1년이 지나고 나서 5년 만기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상환할 수 있잖아. 그죠? 만약에 효율도에 상환했다. 89원에 상환했답니다. 그러면은 91원짜리를 89원에 상환해서 돈 적게 갚았잖아. 요걸 우리는 상환 이익이라. 이익, 이원 생겼다. 이랍니다. 다시 보세요. 요거는 뭐라 한다? 상가액, 요거는 미상가액, 요거는 장부잔액, 요거는 사채 상환 이익, 요거는 사채 이자. 다시, 요거는 뭐라 했습니까? 사채 이자, 요거는 뭐 상가액, 요거는 미상가액, 요거는 장부잔액, 요거는 사채 상환 이익. 알았죠? 그럼 이때 상환기간이 만약 5년이다. 5년이라면은 5년 동안에 우리가 지급하는 총이자가 얼마고 뭐 총이자. 5년간 총이자. 자, 1년에 8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1년에 8원씩 준다면은 5년간 지급하니까 40원이죠. 매년 현금 지급하는 돈은 1년에 8원씩이니까 5년간 지급하면 40원 맞잖아. 그죠? 40원인데 미리 준 돈이 얼마 있죠? 10원 있죠. 그럼 총이자 얼마? 50원입니다. 다시 상가액, 미상가액, 장부잔액, 사채상환액, 사채이자 요거는 40원에다가 10원 더하면 50원 총 사채이자. 사채 문제는 요거 물어봅니다.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얼마고 이런 물어봐요. 사채 문제, 이게 사채 문제입니다. 요거만 이해하고 나면은 끝났습니다. 부채가. 다시. 요 액면에다가 액면 이자율, 발행가에다 유효 이자율. 요걸 뭐란다? 유효 이자. 요거는 액면 이자. 유효이자 마이너스 액면이 여기 뭐 상각액 빼고 10원에서 상각했으니까 남아있는 건 미상각이야. 요거는 장부자래. 요걸 상환했다. 상환손익. 요걸 뭐라고? 사채이자. 1년간 총사 1년간 총사채이자고 5년간 총사채 이거죠. 50원. 그죠? 이제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실전 연습해 볼 겁니다.
기출 예상 문제 5번 문제 346쪽입니다. 346쪽 문제 한번 보세요. 액면 1,000만 원의 사채를 표시이자율 8%, 상환기간 5년입니다. 그죠? 유효이자율 10%, 952만 원에 발행했다. 상가액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사채는 뭐 이렇게 만듭니다. 액면에다가 발행가액이다. 그죠? 이렇게. 예, 그 차이가 뭐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빼야 되잖아. 그죠? 지금 문제를 보세요. 액면 1,000만 원짜리입니다. 됐죠? 1,000만 원짜리. 발행가액이 얼마죠? 952만 원. 차이 얼마야? 48만 원. 그죠? 48만 원. 아시겠죠? 그죠? 됐죠? 자, 이걸 상가한다. 요 상가액, 미상가액 됐죠? 자, 아시겠죠? 그죠? 자, 보세요. 액면에다가는 액면이자율,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이자율. 자, 문제 보세요. 액면이자율, 표시이자율은 8%, 유효이자율은 10%입니다. 이거는 8%, 10%입니다. 1,000만 원에 8% 하니까 80만 원, 여기 액면이자. 그럼 여기 10% 하니까 얼마죠? 952,000원, 이거는 유효이자. 요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사채이자. 그럼 952,000원 마이너스 80만 원. 얼마? 152,000원. 알겠죠? 빼니까. 요거 빼기 요거. 됐죠? 상가액. 그럼 전에 미상가. 48만 원에서 요거 빼면 얼마죠? 152,000원 빼니까 328,000원. 되죠? 그죠? 예. 됐습니까? 예. 그럼 액면은 1,000만 원 있죠, 그죠? 이 1,000만 원에서 요거 빼니까 얼마죠? 9 하고 9 만들어 줍니다. 6, 요거 7, 끝에는 10 만들어 주고 요 되었습니다. 자, 지금 묻는 말이 뭐죠? 요거 묻잖아요. 상가액 맞았습니까? 답은 얼마? 152,000원. 정답 2번이잖아요. 만약 여기서 상환했 이걸 960 예, 7만 원에 상환했다. 이거는 부채잖아. 부채. 그죠? 사채는 부채죠. 그죠? 빌려온 돈입니다. 967만 2천 원에 갚아야 될 돈을 요래 갚았다. 시세가 내려갔다. 그죠? 이걸 저기 갚았죠. 이익 봤죠. 이걸 뭐라 한다? 사채 상환 이익 2천 원. 이렇게. 자, 이제 명칭 좀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이걸 뭐라 했습니까? 이걸 뭐라 한다? 1년 동안에 뭐다? 1년 사채이자, 1차 연도 사채이자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뭐죠? 상가액. 요거는 뭐? 미상가액. 요거는 상가, 그죠? 요게 뭐죠? 장부잔액. 요거는 사채 상환 이익.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요거는 뭡니까? 상가액, 미상가액, 장부잔액, 사채이자. 사채상환 이익.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채는 지금 상환기간이 몇 년입니까? 상환기간 5년이네. 그죠? 그럼 5년간 5년간 사채이자. 1년
1년치 사치제, 1년분이고 첫 해, 그죠? 5년간 사진 벌어서 5년. 매년 8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이걸 5년간 준다면은 400만 원이죠. 요거 미리 준 돈 있잖아요. 그죠? 얼마? 5년간 사채 이자는 448만 원입니다. 그죠? 다시 1년에 매년 80만 원 5년 400만원에다가 요거 성급이자 있죠? 그래서 448만원. 1년치 사채이자 첫해 95만 2천원. 상가액, 미상가액, 장부장배, 장부잔액 사채 상환이. 근데 만약 문제가, 그죠? 2년도에 상환했다. 1차년도 아니고, 이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한 번 더 해야죠. 그죠.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또 상환이자. 그죠. 예. 어떻게 하죠? 마찬가지. 액면에다가 액면이자율 80만원. 여기에다가는 유효이자율 10%. 96만 7200원. 요거 마이너스 요거 하니까 얼마? 16만 7200원. 이렇게. 알겠죠? 요거 빼면은. 예. 맞습니까? 아, 16만인데 그죠? 16만 800원 맞죠, 그죠? 예. 그럼 여기 이제 액면은 1000만 있죠? 요 1000만 이거 빼니까 9839200 되죠. 여기서 만약에 이 금액을 상환했 이런 식으로 만약에 983만 9천에 상환했다, 상환이가 얼마? 200원이래요. 그죠? 이렇게. 이게 만약에 크면은 손실. 그 2년도 문제에서 1년도 발행하고 2년도 말에 상환했다 하면은 이렇게 한 번 더 해줘야죠. 그죠? 근데 보통 1년도에서 끝나는데 최근 문제는 한 번 더 하도록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2차 연도 사채이자 얼마냐? 요거지. 요거는 1차 연도, 요거는 2차 연도. 아셨죠? 예. 하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게 보세요. 액면에다가는 액면이자율, 발행가에다가는 유효이자율, 요 유효이자 마이너스 액면이자 상가액. 알았죠? 예. 자, 이제 기본 아시겠죠? 그죠? 그럼 또 하나 문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 가볼게 보세요. 이제 사채 어느 정도 자신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반복. 그죠? 반복이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사채 문제 나오면은 요 사채는 우리가 자꾸 이제 반복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예. 자, 29번 문제 한번 볼까요? 29번 한번 보겠습니다. 29번 문제 한번 보세요. 29번. 찾았습니까? 29번 문제 기출 및 예상 문제 29번입니다. 예. 356쪽 357쪽 되겠네. 그죠? 예. 아, 17번 먼저 해 보고 갈게요. 17번 문제. 예. 352쪽을 먼저 한번 보세요. 17번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액면 만 원짜리를 발행했다. 그죠? 해봅니다. 먼저 한번 해보세요. 만 원짜리를 9,502원에 발행했다. 2원에 발행했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차이가 뭐죠? 사채. 할인 발행이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대부분 할인 발행이 많이 나옵니다. 할인 발행. 예. 물론 할증만도 아래 와야 되겠죠. 그죠? 498원. 이걸 상가한다. 그죠? 예, 상환 소리가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예, 자, 문제 보니까 액면 이자율은 8%, 유효이자는 10%.
원미만 보통 버림, 발림 해도 되고 뭐 교재 문제에 따라서 그죠. 버림 해놨네 그죠. 950점 2가 되죠 그죠. 버림 800. 요것만 지금 얘기가 되었죠 그죠. 액면 많은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죠. 이걸 상환했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니까 얼마에 상환했습니까? 9,600원에 9,652원짜리를 9,600원 상환해 저기 상환했잖아 그죠. 돈을 저기 갚았으니까 이걸 뭐라 한다? 사채 상환 이익이라 이랍니다. 그죠? 52원. 묻는 답 정답. 그 52원이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사채 뭐죠? 예, 바로 요게 바로 상환 이익이 되겠죠. 그죠? 예, 한번 해 볼게요. 16번 앞장에 돌아오세요. 16번 보세요. 16번 문제. 자, 이 문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6번. 액면 10만 원짜리를 103466에 발행했다. 이번 문제는 액면 103466에 발행했다. 이거는 액면 이상 발행했죠. 그죠? 액면 이상 103466에 발행했으니까 이거는 뭐죠? 할증 발행이죠. 예. 이거는 플러스. 아셨죠? 자, 똑같이 합니다. 보세요. 플러스를 한 거 마시면 됩니다. 액면 이자에다가는 액면 이자율입니다. 그죠? 10만 원짜리를 10만 3,460원 발행. 이거는 할증 발행이잖아. 그죠? 할증 발행.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할인 발행 해보고 할증 발행 해보는 겁니다. 할증 발행. 똑같습니다. 요것만 더 하면 되죠. 그죠? 요것만 차이 난다 하는 거 아시면 돼. 알겠죠? 할증. 그죠? 액면 이자 몇 프로입니까? 예. 12%. 여기 10%다. 그죠? 여기 10%. 12%입니다. 얼마? 12,000원이죠. 10%가 얼마? 103466. 이거는 원미만 버림 해놨네. 그죠? 버림. 346 해요. 버림이니까. 반응하면 347. 근데 버림하든 반응하든 뭐 1 차이 나다 보니까 답하고는 뭐 관계 없습니다. 비슷한 게 찾으면 되니까. 자, 보세요. 요거 여기 크잖아. 할증은 그죠? 여기서 그걸 빼야 돼요. 알겠죠? 위에서 아래로. 그럼 얼마죠? 1,654원 이렇게. 12,000원 빼기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빼면 됩니다. 12,000원에서 13,400 맞죠? 맞네.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빼면 3,466에다가 5서 빼니까 1,8,1,2 이렇게 되겠네. 예. 맞습니까? 예. 맞죠 그죠? 12,000원에서 11,654 3,000원에다가 1,654 빼니까 일리 맞네 그죠? 예, 됐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10만 원에서 지금까지 알겠죠 그죠? 뭐 그런 거 똑같잖아 그죠? 요거 할 때만 더하면 되죠. 101812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똑같이 방금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16번에서 뭘 묻습니까? 사실 묻는 이거 묻네. 103466 그죠? 예. 그런데 조심해야 되겠네. 왜? 틀렸습니다. 왜? 왜 틀렸을까요? 7월 1일에 발행했잖아.
출판하고 언 12월 말이죠. 반년이네, 그죠? 반년. 이 문제 지금 반년이다, 그죠? 반년. 요거 하면 안 되겠네,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예. 지금 문제가 7월 1일 날 발행하고 12월 말을 묶고 있으니까 액면 이자는 10%지만은 반만 해야 되죠, 그죠? 5%, 6개월이니까 6개월, 6개월 분이에요. 유이자 10%지만은 반이 6%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왜 제가 틀린지 아시겠죠? 5천원. 얼마죠? 6일은 6, 6, 3은 18하고 하니까 6204원 나옵니까? 6208. 그 답은 나왔네요, 그죠? 예, 답은 뭐 계산이 뭐 잘못됐습니까? 아하, 이게 6%고 이게 5%네. 바뀌었네, 그죠?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5, 이게 5%입니다, 그죠? 요게 액면이자, 요거 유이자잖아, 그죠? 이게 5173. 이거 묻습니다. 답이 나왔죠, 그죠? 자, 뒷마무리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빼야 되죠, 그죠? 빼고 나면 얼마죠? 827원. 그럼 요 금액 나오겠다, 그죠? 3366에 답변을 2639. 그럼 액면 10만 원에서 요거 더하는 겁니다, 그죠? 102639 이렇게. 요것만 조심하면 되죠. 할증 발행은 요거는 더한다. 할인 발행 뭐 하고 빼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어서 이제 마무리. 이걸 만약에 상환했답니다. 상환했는데 1,700원에 상환했다. 예를 들어서 문제 주어졌습니다, 그죠? 1,700원에 상환했다면은 상황이 커져. 많이 상환해서 손해 봤잖아. 내가 갚아준 돈이 많이 갚아줬으니까, 그죠? 손해 얼마? 61원 사채 상환 손실 이렇게 할증 발행까지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사채 부분이 끝났습니다. 부채 부분이 끝났죠, 그죠? 그럼 이제 나머지 뭐 차입금, 외상매 이런 계정 과목은 계정의 쓰임만 아시면 되니까 별도 회계처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자 다시 보세요. 부채에서는 우리가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 그리고 하나 뭐였죠? 사채 있잖아요, 사채. 사채에서는 발행가액과 유이자일법 상가하는 거. 이래서 부채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본 합니다. 자본. 그럼 벌써 이제 자산, 부채, 그럼 이제 자본. 다음 뭐 할까요? 수익, 비용.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